국제 사기 논란을 빚은 이른바 겜코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가 미국 측 사업 파트너와 조정에 합의하고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날리고 행정력도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광주시가 소송을 접은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초유의 투자 사기 피해 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을 할 길도 막히게 됐습니다. 이영남 전 화순군수가 계약직 육국공채 지원에 합격했습니다. 군민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이라는 뒷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완도 앞바다에서 가을 주꾸미 낚시가 한창입니다. 가을 주꾸미는 크기는 봄 주꾸미보다 작지만 맛은 더 좋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 민선 5기 시절 감사원 감사에다 검찰 수사까지 받았던 한미합작 3D 사업, 이른바 겜코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국제사기 논란이 벌어져 광주시가 미국 측 파트너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는데 미국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에서 광주시가 돌려받은 돈은 고작 4억 원, 날린 돈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 먼저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원에서 보내온 조정 합의문입니다. 광주시가 3D 한미합작 사업인 겜코 사건의 사기 여부를 놓고 위약금 소송 등을 벌였던 미국 측 사업 파트너 K2AM과 조정의 합의에 따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광주시가 회수한 금액은 고작 4억 원. 소송 비용 10억을 포함해 지금까지 겜코 사업에 총 110억 원이 들어간 만큼 106억 원을 날린 겁니다. 광주시는 사실상 국제 사기임을 인정하면서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깊이 반성하고 특히 직접 투자 방식은 지양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소송을 통해 반드시 사기 여부를 가리겠다던 광주시가 민선 6기 들어 갑작스럽게 조정에 합의한 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승소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설사 재판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K2AM 측이 단돈 2천만 원밖에 없어 위약금을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소송이 길게는 5년 이상 걸리고 소송 비용이 최대 30억 원 이상 든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2010년 광주를 세계적인 영상 미디어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된 겜코 사업이 이번 조정 합의로 사업 시작 4년 만에 막대한 재정 손실만을 남기고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이번 겜코 사건으로 막대한 시민 혈세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힐 기회마저 사라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합작법인에 대한 투자 손실과 이를 만회하기 위한 소송을 통해서 100억 원 남짓되는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겜코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국제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재선에 도전한 광운태 전 광주시장은 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논리 궤변이고요. 사기인 줄 알면서 사기를 누가 당하겠습니까? 겜코 사건 관련 공직자들도 진상을 밝히기보다는 시간 벌기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결국 시정 책임자가 바뀌고 광주시는 실익 없는 소송을 접고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시 사상 초유의 투자 사기 피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행사 등의 책임 추궁을 할 길도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여러 의견들을 시민들의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실해서 그 소송에 대해 조정을 끝내버리는 이런 부분들은 시민을 기만한 것이죠. 자치단체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막대한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겜코 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추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제2, 제3의 투자 손실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화순군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선 3기 군수를 지냈던 이영남 전 화순군수가 이번에 화순군의 계약직 6급 공채에 합격한 겁니다. 자치단체 역사상 아마도 처음 있는 일일 텐데 그 배경을 놓고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순군의 국민문화센터장 공개채용에서 이영남 전 화순군수가 6대 1의 경쟁을 뚫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조건은 2년 계약에 지방직 6급 대우, 최초의 여성군수이자
최초의 부부 군수였던 이영남 전 군수는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 전 군수는 봉사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지원 동기를 밝혔습니다. 정말 잘할게요. 한번 봐주세요. 네. 이렇게 보시고 정말 잘하면 추천해 주세요. 하지만 이 전 군수의 남편인 이모경 전 군수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현 군수와 치열하게 경쟁했던 사이라는 점 때문에 사전에 무슨 약속이 있었던 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공채 직전인 지난 8월 초에 단행한 조직 개편에서 문화센터장의 권한 범위를 확대했고 이번 공채에서는 센터장의 직급을 6급으로 높였습니다. 군수님께서 너무 인원이 많은데 통제되니까 이게 담당 대장동을 대하지 않나 어떻게 치고 있었을 거냐.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임명권자인 구충권 화순군수는 전직 군수이자 경쟁자의 부인이라고 배척하는 건 역차별이라며 오히려 이번 기회를 군민 화합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배척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옹졸하고 군민 화합을 외치면서 그게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서. 말마따나 지난 10여 년 동안 번번이 재보궐선거를 치르며 편이 갈릴 대로 갈렸던 화순군에서 전직 군수의 계약직 공채가 화합의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최근 대선 개입 무죄 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 등은 정치 개입은 유죄, 선거 개입은 무죄인 이번 판결에 대해 선거 개입과 관련 없는 정치 개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며 궤변을 늘어놓은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심 판결 직후 원세훈 전 원장은 즉각 항소한 반면 검찰은 미적거리는 것이 권력의 정통성을 살려준 이번 판결에 검찰이 내심 만족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즉각 항소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것은 조타수가 급격히 핸들을 돌렸고 이 과정에서 화물이 쏠려 배에 충격을 줬기 때문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검경 합수부 전문가 자문단의 허용범 단장은 4월 16일 오전 8시 49분쯤 보건성이 부족한 세월호를 전속력으로 몰던 조타수가 갑자기 큰 각도로 핸들을 꺾은 것이 직접적 침몰 원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세월호가 급격한 방향 선회 때 나타나는 기울기보다 왼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진 것은 배 안에 있던 화물이 쏠려 충격을 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봄 주꾸미, 가을 낙지란 말이 있죠. 그런데 주꾸미는 산란철인 봄철에 크기는 더 크지만 정작 맛은 가을이 더 좋다고 합니다. 완도 앞바다는 지금 물반 주꾸미 반이라고 하는데요. 양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지와 완도를 잇는 완도대교 인근 해상. 잔잔한 바다에 낚싯대를 내리고 시울질하기가 바쁘게 주꾸미가 올라옵니다. 입소문을 타고 강태공들 발길이 이어지면서 하루 60여 척의 어선이 주꾸미 낚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같이 선상에서 여러 가지 담소를 하면서 자연과 함께 보답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오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란기인 봄철 알이 밴 주꾸미는 낚시에 걸려들지 않지만 가을 주꾸미는 미끼 없이 바늘만 걸어 던지면 잡힙니다. 전문 낚시 기술이 없어도 제법 묵직한 손맛을 느낄 수 있고 바다 위에서 갓 잡은 주꾸미를 먹는 맛은 일품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가을 주꾸미 최고입니다. 최고. 특히 완도 앞바다는 주꾸미의 먹이인 바지락이 서식하고 있어 물때만 좋으면 하루 수백 마리까지 잡힙니다. 어민들에겐 재미는 물론 짭짤한 부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잡는 사람이 있고 또 서식한 그 주꾸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덜 잡히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면 많이 잡힌 파기예요. 완도 해역의 가을 주꾸미 낚시는 이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은행을 비롯한 6개 지방은행 노동조합이 새 광주은행장 인선과 관련해 자행 출신의 행장 선임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창립 46주년을 맞는 광주은행이 아직까지 자행 출신 행장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며 대구와 부산, 경남은행 등은 자행 출신 은행장이 진두지휘를 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광주은행도 이제 낙하산 외부인사 행장 선임의 관행을 끊고 새로운 시대를 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중일의 환경 문제를 논의하는 제4회 동아시아 기후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모레까지 계속되는 포럼에서는 한중일 환경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6개의 주제로 나눠 동아시아의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전략을 논의합니다. 포럼은 총 4개의 세션으로 구분되며 세션별로 한중일의 기후 정책이나 저탄소 동아시아를 위한 시민 활동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집니다. 유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개최 290일을 앞두고 김황식 전 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수락 연설에서 광주 유대회를 인류 명품 대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의장으로 당선돼 유대회 공동위원장직을 사임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인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검사의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오후 증인 신문은 노청장 등 피고인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노청장은 지난해 광주 동구 자문단체의 대만 연수 과정에서 4명에게 200달러씩을 준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4명의 피해를 우려해 재판에서 가명을 쓰고 있습니다. 광주 우남동 대형마트 건축 허가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광주 북구가 교통 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심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북구의회 김현정 의원은 정례회 자유발언 과정에서 남양주택산업의 교통영향평가서 가운데 입점 이후 예상 교통량 산정이 조작됐음을 주장했습니다.